책임을 소각장 밀집 지역인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됩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웃돈 가랭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기술 국산화에 성과를 내면서 일본 수출 규제의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첨단 신약 상용화를 촉진할 바이오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기물 소각장 밀집 지역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 북이면에서 정부 차원의 주민 건강 영향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들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질타와 함께 이제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를 쏟아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경 2km 내에서 소각시설 3곳이 날마다 540톤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신증설까지 추진되고 있는 청주 북이면. 5,400여 명의 주민 가운데 45명이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등 주민들의 우려는 커져왔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주민 1,532명의 청원으로 마침내 환경부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입찰 공고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서 하고요. 조사기관 선정은 10월 말이나 11월쯤에서 선정을 해서 본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소각시설 배출물질, 대기오염 영향범위, 주요 오염물질이 대기와 토양,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북이면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생활습관, 직업력 등 설문조사와 주요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노출 수준 등 건강조사가 이뤄집니다. 주민 건강조사는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수읍과 증평군 등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은 뒤늦은 조치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장 동료 한 분이 불과 열흘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폐암으로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그러면서도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투명하게 이 투명한 거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보여주실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상 잘못 나왔다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이거 원망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공정성이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지역구 국회의원도 조사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일단 물을 수가 있겠고 소각장 업체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 영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과 달리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 대한 조사는 전국적으로 처음 이뤄지는 가운데 조사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들었던 건물주들이 요즘 세입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웃돈을 싸들고 중개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번듯한 새 아파트며 오피스텔이 넘쳐나면서 세입자를 잡기 위한 건물주들의 경쟁이 중개수수료 웃돈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구도심에 다가구 주택을 인수한 건물주 김모 씨. 최근 빈방에 들일 세입자를 구하러 갔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웃돈 요구를 받았습니다. 챙겨주실 거죠? 그렇게 말을 해요. 암암리에 다 수술 이렇게 다 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다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법정 중개 수수료 말고도 별도의 사례금을 주고받는 동네 특유의 암묵적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급한 임대인께서 내가 우리 집을 먼저 놔주면 수수료 한 달치를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거를 여쭤보지 않았을까.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이 폭증해 구도심에 빈방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건물 소개 순서 등을 정하는 중개사의 선택이 계약 성사 여부의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르자 건물주들의 구애 경쟁이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공실이 어딘가 생기겠죠. 대기 원룸 주택 같은 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공실로 두면 막대한 손해가 오니까 건물주들이 빨리 세를 놓기 위해서 일부 중개업자들이 거꾸로 웃돈을 요구해도 혼자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냥 응해야 합니다.
원래 법정 수수료보다 2배 이상을 드린 것 같아요. 안 주고 싶어도 안 주면 다른 데는 2, 3배를 주는데 그 집을 소개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법정 중개료 이외에 대가를 받으면 3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 등 처벌이 따르지만 소위 찍히면 더 힘들까 봐 신고도 못합니다. 지자체는 누굴 콕 찍어 조사하기도 힘들어 계도 문구만 찍어 붙입니다. 의뢰인이나 해당 부동산 업체에 그 소속을 좀 밝히라고 해도 그분들이 밝히기를 원치 않아서. 현재 월세 중개의 경우 통용되는 사례금 액수는 월세 한 달치 정도. 경쟁 정도에 따라 사례금의 부담은 유동적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청주도시공원의 보존 계획에 대한 윤곽이 잡혔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오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68곳 가운데 33곳을 보전 우선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순위는 녹지축 형성도, 역사성, 사회간접자본 접근성 등 4개 항목 등을 적용해서 정해졌습니다. 도시공원 보전은 민간개발과 시의 토지 매입 등의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청주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성인 기준 일반 좌석버스 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청주국제공항에서 오송역과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오가는 노선은 급행버스 요금제를 신설해 1,9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5년 8개월 만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런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결국 기술 국산화가 필요한데 지역 대학과 기업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전자전기 제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기능성 필름. 지역의 한 중견기업에서 생산과 동시에 포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절반 넘는 점유율로 강세를 보이는 재료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업체 차원의 기술 개발에 손을 더한 건 지역 거점 대학. 지난 2011년부터 전문 교수진의 자문과 공동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학하고 같이 했을 때에 기초 연구 분야에 대한 대학이 백업이 들어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화로. 산학협력 6년 만에 점착필름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했고 또 다른 기능성 필름도 3년 안에 자체 생산은 물론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 아직 큰 타격은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보복성 규제로 일부 부문에서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수년 동안 개발해왔던 기술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기술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과제입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보다 국산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저가 원료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산학협력은 전문 기술 지원단 출범으로 충북 도내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예정. 지역에서 꾸준히 이루어진 연구와 협력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충주시 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의 부당한 조치에 이어 지난 8일에는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모두 대한항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 경제 제재에 대한 철폐와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이와 함께 일본 연수와 여행, 일본 제품 구매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두 달 전에 가스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기술표준 개발에 도전할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죠. 이번에는 첨단 신약 상용화를 촉진할 바이오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 도전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를 배양한 뒤 다시 환자 몸에 투여하는 방식의 자가유래 자연사례세포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 3상까지 거쳐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규제가 약한 일본으로 국내 암 환자 5만 명이 몰려가 연간 1조 원의 의료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거든요. 여기선 맞으면 불법이라서 못 맞고 똑같은 사람이 일본 가서 맞아야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번거롭고 체제 비용이나 비행기가 들고. 특정 식물체를 이용해 동물성 단백질인 암치료용 항체를 생산하는 신약 기술은 임상을 앞두고 벽을 만났습니다. 국내에는 아직도 식물체 기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인허가 기준조차 없어 임상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점점 우리 정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서 안전한 약품이 환자들한테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오송을 바이오의약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해 과도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기준은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되며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식약처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일단 2차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잘해서 꼭 11월 달에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의 중심이라며 대통령까지 치켜세웠던 오송에서 신약 개발에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여중생들을 상대로 한 고교생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을 단독 보도한 MBC 충북 이재우, 김병수 기자가 충북 기자협회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재우, 김병수 기자는 지난 6월 청주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고교생 집단 성범죄 사건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해 경찰과 교육청이 우범학교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관계당국의 개선책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낸 고교생 4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청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주점에서 동업자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등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이 씨는 형량을 낮춰달라고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5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노래방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여성을 때려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충주 화학공장 화재 사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이 오늘 사고 현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충주 지역 민관 군경 소방서 직원 등 500여 명이 투입된 이번 수색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화재 발생 지점 반경 500m에서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에서 소규모 수색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충북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